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저는 웃음 박사예요. 아, 그래서 제가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웃음으로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 시작에 쳐주시면 아, 제 이 자리가 재미있게 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수를 먼저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엄청 쩌팔려요. 네. 근데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수 하시니까 이렇게 돈 벌어오는 줄 아는데, 우리 자식들이 말이죠, 우리 여기 온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는 엄청 힘들게 돈 벌어갖고 너희들 장난감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러는 거야. 저희 자식들은요 절대 그냥 피자나 통닭이나 이런 거 그냥 사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됩니다. 자, 큰딸이 제 큰딸. 박수. 그래요. 우리가 집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에너지가 업되고 자존감이 길러져요. 그래서 웃음을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죠. 자, 그래서 웃음을 운동처럼 해보게요. 자, 박수를 준비해 보시고, 자, 저를 따라서 보세요.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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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씩 마주보고 10초 이상 박장대소를 하고 웃어주시면 돼. 이게 뭐냐, 이렇게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 우리 어린이들은 일어나서 엄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막 박수를 치면서 웃어주는 거야. 이게 뭐냐, 웃음 굿이요. 오늘 여기 온 모든 분들이 웃음으로 구슬해서 대한민국이 다 잘 되도록 생거 진천에서 그 운동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어린이들 일어서!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린이들과 눈을 마주쳐 주세요. 자, 제가 꽹과리 치면서 같이 갑니다. 저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준비! 준비! 시작! 하! 하! 허허허! 보면서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하하! 하하하! 그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네. 엄마 아빠의 웃음은 자식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슬픈 표정을 하면 자식도 슬픈 거울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항상 집에 들어오기 전에, 특히 우리 아빠들, 아빠들 손 드세요. 아빠들 손 드세요. 예, 네. 집에 들어오면서 죽겠다고 들어오지 마. 응? 죽겠다고 들어오지 말고 항상 번호키 누르기 전에 집안에 내 마누라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어? 고양이 있다 생각해. 응? 최고의 미인이 산다 생각하고 그거 누르기 전에 3초만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셨죠? 웃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식의 사발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하고 멋지게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자 막걸리를 붓듯이 부어라! 마셔라! 자, 사발을 잡아. 잡고 세 번을 세 잔을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부어라! 마셔라! 박수. 네. 아, 그래요. 제가 2006년도에 생거진천혁신대학에 강의를 오고 나서 지금 거의 10년 만에 우리 군수님도 뵀는데요. 앞으로 살아서 진천에 살고 죽어서 용인에 산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진천이 대한민국 표사상의 근본이 되는 그런 가장 인성이 살아있는 진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장대소로 마치겠습니다.